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묻습니다. 마음주치 노래하는 의사 김창기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부르죠. 그런데 기성세대한테는 이 MZ세대의 기존의 뜻인 밀레니엄 제너레이션보다는 미지의 세계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청년들을 미지의 지대로 밀어버린 채 외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 주 마음주치의는 청년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백명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명재입니다. 반갑습니다. MZ세대 청년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청년들이 다 청년들이지 뭐 요즘 청년 다르고 옛날 청년 다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선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 20, 30대로 이제 청년을 생각해보면 될 것인데 20, 30대 특성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그 나이에 해야 된다라는 그 과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뭐 결혼이라든지 네네 뭐 그리고 가족을 꾸리고 뭐 예. 취직을 하고 예. 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다던가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점점 미뤄지고 있거나 예. 아니면 좀 수행하기 어려워하거나 예. 결국에는 포기하는 경향으로 나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세대 담론으로서 뭐 M4 세계 예. 세대, 뭐 헬조선, 뭐 노답, 뭐 이런 등등의 좀 예. 분노가 치미는 그런 세대를 이끄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것조차도 좀 무기력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치는 더 높아지고 현실은 더 낮아지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청년들이 너무 연약하다,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적과 비난을 하죠. 하지만 그런 인식 자체가 요즘 청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들의 문제를 관통하는 단어로 저는 무기력을 좀 꼽고 싶은데요. 네.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더더욱 뭐 연약하다든지 의지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실패를 했을 때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선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한 경쟁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었고 성취라는 것에 대한 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느끼고 그것이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것들 백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정말 쉽진 않겠지만 뭔가 숨통을 트여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희망,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들이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을 진료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 의미나 가치를 뭔가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그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존이 결국에 핵심적인 예. 상황으로까지 예. 가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그 경제적인 문제 이런 그다음에 내가 미래에 어떤 것들을 하고 5년 뒤에 내 모습, 10년 뒤에 내 모습을 어느 정도 막연하게나마 그릴 수라도 있다면 좀 더 사회에서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더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이해하면은 기성세대 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면에서 득을 보게 될까요? 근 10년 동안 청년들을 주로 만나게 되면서 가장 좀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우리 사회의 기반이 뭔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청년들이 그 사회에 곧 주역이 될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뭔가 우리 사회가 정체된 이 상황에서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명재 교수님, 다음 시간에 계속 따뜻한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주치의는 오스카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물으러
돌아오겠습니다.